여러분들 안녕, 제노입니다. 혼자서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생일입니다, 저. 생일 기념해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뭔가 좀 더 얘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1시쯤에 왔습니다. 1시쯤에 오늘이 드디어 Birthday Boy라고 불릴 수 있는 날이네요.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되게 벌써 1년이 됐어요. 그 Birthday Boy라는 별명이 생긴 지. 그리고 그 한참 그때 그렇게 불리고 벌써 1년이라니.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 그 1인 라이브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더쇼 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어제 12시 지나서 1시에 보자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1시인 줄 알았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에이, 그럼 일요일날 올 거면 에이, 그거는 생일 기념 라이브가 아니죠. 메이크 어 웨이쉬. 소원. 아, 근데 소원을 얘기하면 소원은 혼자만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혼자 조용히 빌겠습니다. 우와! 소트를 보냈어. 생축, 생축. 웨어 이즈 유어 버스데이 케이크? 아, 케이크가 사실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생일 케이크가 나왔는데 제가 아, 저는 원래 케이크를 잘 안 먹거든요. 케이크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케이크 잘 안 먹어서 아, 라이브 할 때 케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안 갖고 왔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다 주는데 케이크를 다 생일 때마다 주는데 저기 샀습니다. 아, 있긴 있었어요. 네, 라이브 때 굳이 생일 케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갖고 왔어요. 어제 어제 진짜 웃겼던 게 단체방에 멤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웃겼던 게 해찬이는 얘들아 생일 축하 고마워 진짜로 너무 감동이다 다들 사랑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기 생일 마냥. 그래서 웃겼어. 너무 웃겼어.
그리고 생일 축하. 아, 사실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생일 축하한다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바로 마크 형이었어요. 딱 12시 땡 하자마자 바로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 감동. 22살이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만으로 치는 건가요? 22살이요? 별 느낌 없는데요? 그냥 뭐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 그 숫자에 따라서 뭐 제가 달라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니, 어제 도영 형이 전화 와갖고 나이는 그 나이 수만큼 속도로 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살이면 20km로 가고, 뭐 25살이면 25km로 가고, 40살이면 40km로 가고, 시간 속도가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저한테 너도 시간 금방 간다. 언제까지 23살일 줄 아냐고. 본인의 나이에 한탄을 하고 갔어요. 도영이 형. 제노 오빠 날 행복하길 바래 라는 말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인가요? 행복하세요. 머리를 잘못 말렸어. 그래도 좀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머리를 제가 항상 머리 말릴 때 머리 왜 이래? 머리 말릴 때그 앞머리가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앞머리가 눈 찌르는 게 너무 싫어서 드라이기 이렇게 해놓고 위로 말린단 말이에요. 다 넘겨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됐네요. 푸돌이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회찬이요. 자기 생일이라 그러던데요. 여기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장소? 뭐 컨텐츠 여기 딱 거긴데 어디냐면 아, 여기 꽤 많이 있었어요.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냐 뮤비 리액션도 여기서 했고, 아니 뮤비 리액션도 여기서 했고, 그리고 멘트 찍을 때도 여기서 항상 많이 찍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그거예요, 그 숏폼 우리 찍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온 그.
보면 그 버퍼링 챌린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찍었던 거 여기서 찍었었고. 맞아, 익숙하죠. 근데 난 여기 올 때마다 약간 약간 웨딩 촬영장 같아. 약간 분위기가 웨딩 촬영장 같아. 여기 보시면 천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샹들리에도 있고. 근데 웃긴 거는 앞에 부엌이다. 안경 써달라고? 안경 써달라고요? 안경 있나? 잠깐만. 안경 있나? 있네. 우와. 딴따다. 여러분, 이 안경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진짜 라식하기 전에 썼던 진짜 안경인데, 뭐 가끔 알 없는 안경을 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알을 제가 손수 빼서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경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 와. 뭐야?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안경 끼니까 바보 같은데? 안경 어색해. 안경 끼고 있는 거 너무 어색하다. 맞아요, 저 일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좀 부었죠? 어색하다, 안경. 아, 그리고 그 오늘 공식 계정에 올린 그 사진들 있잖아요, 벚꽃 사진들. 사실 굉장히 일찍 찍었어요. 그때 한참 봄일 때 촬영장에 있는 벚꽃이 굉장히 예뻐서 찍었는데,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생일 때까지 꼭 참았습니다. 저희 매니저 형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아이고, 다리를 무슨 거의 다리 길이를 엄청 길게 찍어주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 그때 찍을 때가 진짜 막 꽃가루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영상도 찍었는데. 진짜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져요. 막 바람 한번 확 불면 꽃가루 막 날아다니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였다고 하기에는. 아, 공개 못하는 사진이 꽤 많네요.
TMI. TMI. 별다방 커피 빨대가 왜 파란색일까? 파란색입니다. 오늘의 TMI. 빨대가 파란색이다. 종이 빨대가 아니다. 약간 안 어울린다.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어. 아침에는 아아 인스타 하고 싶지 않나요? 인스타 진짜 매니저 누나랑 맨날 얘기해요. 할까요? 말까요? 하면 어찌할까요? 하, 아닌가? 하지 말까? 계속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약간 고민의 시기예요. 근데 지금 다 하지 않았어요? 인스타 다 있지 않아요? 지금? 정우 형도 있고 저랑 지성이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없는 느낌을 좀 퓨하게 가볼까? 아니, 없는 느낌으로 가볼까? 근데 사실 우리 공식 계정도 있고 공식 계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가 그렇게 막 사진을 많이 찍고 미안한 얘기지만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고민인 시기입니다. 공식 계정 안 쓰잖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역국 먹었나? 아니 못 먹었어요. 엄마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요? 회사죠? 그러네. 나 미역국 못 먹었네. 미역국 안 먹으면 생일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나 한살 안 먹은 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아까 얘기해놓고 바로 푸돌이가 생축 편지를 썼다고요? 어디서요? 반지 못 찾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분명 숙소에 있을 텐데 숙소에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너 같은 안경 사고 싶어. 아니 이 안경 말고 다른 거 사세요. 이 안경의 단점 여기가 너무 두꺼워서 봐봐요.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랜만에 안경제는 보여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그 더쇼 퇴근길 브이앱 이게 맞는? 그 어쨌든 뭐 그 라이브 했던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왔었었는데 제가 정규직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 그, 뭐 학생 시즌이 분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시험 기간이 막 끝났거나 했을 텐데 다들 괜찮았나요? 시험 기간이어서 못 보고 있나? 제 생일이 항상 시험 기간이거나 어쨌든 시험 끝나고 내 생일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시험 기간에 제 생일이었었어갖고 굉장히 그 생일 당일에는 되게 즐기지 못했던 생일이어갖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 나이가 NCT 멤버수와 같다. 그러네. 아, 시험은 또 잘 봐야 되고 생일은 또 즐기고 싶고. 아, 근데 시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 뭐 생일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생일은 좀 미뤄서 축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아쉬웠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연습이 있어갖고 뭔 연습인지 말 안 해줄 건데 아무튼 뭔 연습이 있어갖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모두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요. 나도 좋은 하루 보낼 테니까. 그리고 조만간 어떻게든 어디서든 만나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갈게요. 바이바이. 인사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아이.